안녕하세요. 김예림의 리플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투자는 시드가 어느 정도 모여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는 소액으로 찾아보면 또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투자금이 클수록 좀 안전하고 투자 수익이 많은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크게 욕심을 안 부리시고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 지역이 좀 어떤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 분은 상담을 해드렸는데 소액 투자라고 물어보시는데 투자금이 한 2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기는 서울에 있는 곳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아직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뭐 얘기했던 호재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빌라를 좀 신축이라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유리하지 않냐라고 하셔가지고 좀 매수를 하는 게 어떻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대지 지분을 보니까 2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역을 2억 가까이 주고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10년 이상 지나야 그제서야 좀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중간에 프리미엄 받고 파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지금 이제 그 투자금의 그 회수 주기라던가 또 그리고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아예 안 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을 고려하셨을 때는 좋은 투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10년 후에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투자금을 묶어두는 걸 원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장기간 묻어두기에는 좀 큰 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로 이제 소액으로 투자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동두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이제 교통에 험지여서 상당히 외면을 받았던 곳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GTX-C 노선이 덕정역에 들어오기로 정해지면서 소액 투자자가 한때 많이 몰렸던 지역이죠. 이미 이제 의정부 역 쪽은 많이 올라버려서 대체 투자처로 동두천을 많이 보셨었는데 2021년도에 동두천에 한 2-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낸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꼭 이런 투자가 바람직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소액으로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동두천 중에서도 생년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동두천에서도 지행역 부근은 사실 주거단지나 이런 것들도 잘 형성이 돼 있고 상권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생년동 쪽은 좀 입지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분이 그 매수를 하신 거는 그 생년동의 조응 아파트라는 거였는데 이 생년동 조응 아파트는 동두천 중앙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1990년도에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매수하시던 시점에는 이미 재건축 연한을 채운 곳이었죠. 그리고 이제 6층짜리 저층 아파트예요. 그래서 용적률이 16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재건축이 뭐 상당히 가능한 곳으로 보였고 그리고 세대는 근데 180세대 정도여서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가 또 이제 공급 기준으로 봤을 때 72제곱미터부터 96제곱미터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21평에서 한 29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방이 전부 다 3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주하기에는 평수나 방 개수 이런 것들 따졌을 때 좀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여기 당시에 이제 81제곱미터짜리 방 3개 아파트 이거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분이 얼마에 매수를 하셨느냐 5,500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입자를 임대차 보증금 5,500만 원에 맞추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매수에 들어간 돈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취득세나 뭐 중개 수수료, 수리 비용 이런 것들 합치셔서 한 2,3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시세를 최근에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보면 2022년 5월쯤에 이제 마지막 거래가 있었는데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그 최근에는 사실 이제 그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거래된 사례가 없기는 한데 전세 가격을 한번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7,500만 원까지 나와 있다. 그러면 임차인만 다시 맞추더라도 지금 투자금의 거의 한 뭐 5배 이상 정도는 수익이 난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역전세나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인데 지금 워낙 싸게 사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 방법은 무엇이었냐? 세 가지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동두천 자체에 존재한 호재, 그리고 매매 가격, 그리고 주변 개발 단지를 함께 고려하셨어요. 동두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의 험지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뭐 2시간 반 계속 달려야 도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덕정역에 GTX-C 노선이 예정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지행역에서 이제 덕정역까지는 한 정거장이면 갈 수가 있고 동두천 중앙역까지는 두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쪽 지역들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거죠. GTX-C 노선을 보시면은 청량리, 삼성, 양재, 그리고 수원까지 이게 그 이어지는데 GTX-C 노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게 되죠. 그럼 이 GTX-C 노선이 도대체 언제 개통이 되느냐?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 현대건설 컨소시움과 실시 협약 체결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 내로 착공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2028년 정도에 이제 개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동두천역 자체에 GTX-C 노선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이제 비용이 문제인데 동두천역에는 경원선 철로가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철로를 이용해서 GTX-C 노선을 연장한다라고 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그 동두천역에 GTX-C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2023년 3월 달에 동두천역에 이제 GTX-C 노선을 연장하는 부분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재들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쌌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례자분께서는 생년동 조홍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시려고 보셨는데 그 주변에 지행역 부근 아파트들이 비슷한 평형 에 있어서 한 2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던 시점이었대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5,500만 원이면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분이 이 아파트를 매수한 결정적인 부분은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바로 옆에 이제 재건축 단지가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생년동 주공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재건축이 되고 있었고 이게 매수 시점에는 이미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바로 옆에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 생년동 조홍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시세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다가 뭐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좀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생년동 주공 아파트는 브라운스톤 인터포레로 2024년에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바로 내년에. 여기가 이제 2022년 4월에 일반 분양했었는데 평균 분양가가 이제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였죠. 그래서 여기 동두천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평형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49형부터 전용 그 타입 65형까지 공급이 됐는데 이제 65형 그 약 26평 정도 되는 거죠. 이거를 분양받는다고 하면 분양가가 3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좋지가 않아서 여기도 선착순 분양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분양 금액에서 뭐 일정 부분 하락이 됐다고 보더라도 생년동 조홍 아파트 비교할 때 시세 차이가 좀 크죠. 또 동두천이 이제 특성상 큰 평형 수요를 별로 이제 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생년동 조홍 아파트 뭐 여기 같은 경우에 단지는 작지만 뭐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 고려했을 때 소형 평형 위주로 재건축했을 때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확정적인 호재들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혀 부담이 없는 소액을 투자하시면서 좀 안정적인 투자 수익까지 누릴 수 있는 좋은 부동산이었던 거죠. 이런 부동산 사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택수 포함되는 문제만 좀 없으면 묻어두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게 2,300만 원 투자해서 뭐 1억을 벌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시면 정말 어렵지만 뭐 2,3천만 원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소액으로도 뭐 충분히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최저점에 들어가서 최고점에 나오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거나 소액이 아까워서 뭐 좋은 시점에 매도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투자는 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사회초년생이어서 모아둔 시드가 좀 부족하시다거나 뭐 적은 금액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투자처를 좀 잘 선별을 하셔서 투자하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아요. 투자금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정하셔서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안전하고 적합한 투자처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